안녕하십니까. 좋은 날씨입니다. 5분 만에 철학 개념 하나, 32번째 시간. 주제는 불트만의 탈신화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. 대 미톨로기 지룽, 또 엔트 미톨로기 지룽, 신화화로부터 벗어난다,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, 사실 불트만이 성서 해석에서 탈신화화라는 이 개념을 가져와 주장했던 그 이유는 하이데거의 영향에 있겠죠. 다시 말하면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내던져져 있음으로부터 사태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보르펜하이트라는 하이데거의 이 혁명적인 어떤 그 현사실성의 개념, 이 현사실성의 개념 때문에 불트만은 탈신화화라고 하는 성서 해석의 어떤 그러한 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성서 텍스트가 오늘날 21세기나 20세기를 살았던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? 20세기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성서를 읽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?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대부분의 목사님이나 신부님, 그 다음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성서를 읽을 때는 철저히 오늘날의 관점에서 성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20세기나 21세기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성서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, 모든 인간은 철저히 오늘날의 관점에서 성서를 읽을 수밖에 없죠.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시대나 바울의 시대의 어떤 그 시대적 상황과 오늘날의 해석자의 상황 사이에는 2000년간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죠. 이 시간적 거리, 그죠? 디스탄츠 델 짜이트라고 하는 이 시간적 거리를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는 해석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.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떤 은혜라든지 신적 어떤 그런 뭐 성령의 능력 이런 걸로 목사들은 대부분 환원시키고 이 역사성의 해석의 문제를 결코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. 이 점에서 불트만의 탈신화화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사실 2000년 전의 사고는 3층천으로 계산됐습니다. 그 당시의 세계관은 위에는 하늘, 하늘이 신이 사는 그런 영역이 있고, 아래는 인간이 살고, 그리고 지하는 지옥의 세계, 이런 방식으로 세계상을 갖고 있었는데, 그 당시에 이러한 세계상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 내 어떤 그 문화적이고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글쓰기를 했다 그러면, 그것을 오늘날 3층천의 세계가 무너지고 오늘날 새로운 과학과 우주론의 어떤 그러한 과학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지. 그래서 불트만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3층천의 우주관의 신화론적 의미를 벗겨내야 비로소 성서 해석의 올바른 그러한 성서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죠.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
오늘날의 관점에서 신화로 여겨졌던 무수한 사건들을 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데, 여기에 대하여 많은 근본주의 그 기독교인들이나 신학자들이 반기를 드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예수의 기적사건이라든지 바울이 봤던 삼층천의 세계라든지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, 기적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, 이런 이야기들이 소거될 수 있다라는 것. 이 점에서 바르트 역시도, 칼 바르트 역시도 불투만과의 대화에서 탈신화화의 위험은 그 성서 텍스트 안에 있는 캐리그마까지도, 신적 레마까지도 삭제할 수 있다, 이렇게 나가서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. 그러나 불트만은 그 예도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성서를 읽을 때 이미 탈신화화를 하면서 읽습니다. 그게 예도의 견해입니다. 뭐 탈신화화 이딴 거 뭐 이딴 개념 안에도 오늘날의 인간은 그런 기적과 같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아요.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병을 고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적에 의존했다 그러면 오늘날의 인간은 의사한테 갑니다. 다시 말하면 그 주제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. 이 점에서 오늘날의 사람, 과학시대를 사는 사람은 100% 불트만의 탈신화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탈신화화를 해서 성서를 읽는다는 거예요. 이해가 됐죠? 이미 자기 자신의 전위에는 과학시대의 지점 레벤을 갖고 있다는 거. 그 지점 레벤 속에서, 삶의 자리 속에서 성서를 바라본다는 겁니다. 이 점에서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돼요. 누구든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성서를 봅니다. 이걸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한 가지,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전위해를 바꾸기 위하여 끊임없는 고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아니면은 역사적 객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라고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사를 갖고 성서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. 모든 성서를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성서 읽기가 편향되어 있다라는 것. 여러분들 이 점 꼭 기억하시고, 특히 성직자분들은 늘 역시도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교나 성서 읽기를 이끌고 있는 건 아닌지, 여러분들이 불트만의 비신화화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반성해 볼 수 있겠죠. 누구든지 자기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. 그죠? 누구든지. 여러분들의 전위해가 돈에 꽂혀 있다라면 언제나 축복을 해주는 그러한 말씀만 찾습니다. 여러분들이 개인의 어떤 그러한 사적 문제로부터 성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. 여러분들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, 그러나 성서는 역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시대적 인간상의 총체적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. 그 점에서 어떤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관점에서 성서 읽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, 그 다음에 그 당시의 텍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, 그리고 오늘날의 나의 상황이, 그 2000년 동안의 역사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, 이런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예도는 생각합니다. 32번째 불트만의 탈신화와 엔트 미톨로기 지룡 마치겠습니다. 구독 안 하신 분 꼭 구독해 주시고요.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얘도 물러가겠습니다.